아, 이번 등반은 대두둔산으로 왔습니다. 아, 그 둔산 아, 전경이 끝내줍니다. 빅뜰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아래 방향으로 약 20분을 이용하면 모지리초입니다. 아, 단풍이 참 예쁘다. 재미있는 등반일수록 어프로치는 언제나 힘들다. 모질이는 모질다고 해서 모질인가? 모질이의 강언인데 느낌도 사투리인가 봐. 힘들다 이런 뜻이죠. 아주 모질이 가는 길이 모집니다. 모질어. 드디어 출발점 도착. 바위가 그대하고 압도적이다. 이매진 나오고 유덕화 나온 영화에 이게 맞아. 이 노래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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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왔어. 이 노래 다 나왔지 이 노래. 뭐더라? 뭐였는지 이제 그 여고시절 여고시절인가? 영화 이름이 여고시절. 보고 얄게 막 그런 거 할 때. 맞아. 그 시절도 사람이었나? 야 완전 이상하게 됐더라. 어 완전 막걸리 잠 막걸리 선술집을 하더라고. 완전 빈땡이가 돼가지고. 나왔어. 제가 원래 못생겼잖아 걔가. 시작은 가볍게 준비하지만 등반이 시작되면 엄숙해진다. 자, 이제 제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5피치 구간으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피치 도착했고요. 우리 최충현 대장님은 또 죄송합니다. 1피치 도착했고요. 최충현 대장님은 2피치 지금 올라갑니다. 맹숙 대장님 뒤쪽으로 보이는 단풍이 아주 멋집니다. 대둔산의 대표적인 암벽 등반 코스로는 네 군데가 있는데 연자대, 오지행, 곱벽, 모지리, 내가낸대 등이 있다. 모지리 등반 코스 중에 가장 난이도가 센 곳은 4피 구간과 5피 구간이 아닌가 싶다. 접벽 내려오는 하강 60m 봉 뜨거든 이게 이렇게 뜨고 그런 맛에 멋지다. 2피치 도착. 예, 3피치 출발합니다. 2피치는 무난한 것 같고요. 근데 3피치는 돌아가는 암벽이 돌아가서 직벽 같은데 경치 끝내주네. 뒤로 보이는 그대 암벽이 꽃피는 벽 투페이스와 오지행이 있는 곳이다. 지금 2피치에서 3피치 올라가는 이 구간은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게 건너편이 직벽 같아요. 3피 등반 코스는 직벽으로 우뚝 솟은 바위를 돌아가는 구간이 있어 후등과 선등이 보이지 않아 다소 당황스럽지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코스인데 아유 베테랑들이 저렇게 힘들면 아주 난 코스인데 직벽을 올라서면 칼바이 능선의 멋진 풍경을 등반할 수 있어 재미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자 사진 찍을까요? 찍었어요. 나가려고 했구만. 4피 도착. 4피에서 하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등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4피 하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저쪽 부분에 오는 부분이 상당히 난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등은 사실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선등이 매우 위험한 코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바이 능선에서는 선등이 꼭 후등의 사진을 찍어줘야 한다. 풍경 좋고 배경 좋고 멋진 인물을 담은 인생샷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4피치에서 하강을 하고 다음 피치로 이동하는데 이게
오피치가 마감이 아마 오피치 구간이라는데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종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할게요. 야, 땀이 그 맨들맨들하다. 다피 구간은 출발점부터 난관인데 난이도가 10B, 10C 구간이 대부분이다. 멀티피치 등반에서 10B, 10C 구간은 중상급 수준의 등반 난이도로 선등자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후등이 쉬운 것도 아니다. 피치에서 하강을 하고 이제 우피치 올라가는 부분인데 암석이 오래돼서 지금 좀 부석부석하다는데요. 이야. 재밍이나 레이백으로 오르는 구간이 있어 재미가 쏠쏠한 구간이기도 하다. 이야, 완전히 직벽인데. 이거 살짝 오버로 보이는데? 오버예요? 저 정도면 난이도가 한 10C? 거기 좀 앉아봐야지. 위로 보이는 암벽의 높이는 어마무시하다. 압도적이다. 6피치 올라가는 저 부분이 되게 까다로운 것 봅니다. 우리 대장님이 사진기를 안 가져왔다는데 그냥 뭐 눈에 담아가면 되죠 뭐. 그죠? 5피치 구간은 레이백과 몸의 밸런스를 잘 이용해서 등반하면 제법 쏠쏠한 재미를 느끼며 등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레이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고. 그러니까 대장님 멋지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아니. 차이라고, 그런 거. 이야, 이거는 진짜 개판됐지. 개판됐지. 와. 이제는 산물 같지. 아, 그래도 멋집니다. 파이팅. 파이팅. 진짜 무릉도원이다, 무릉도원이야. 후등 빌레이 보랴, 사진 찍으랴. 참 바쁘다. 그 대둔산 가을 등반은 정말 풍경이 일품이에요. 주위에 보면 아주 그냥 환상적인 풍경이 보이는데요. 뒤로 보이는 곳이 연제대 하강침리가 있는 곳이다. 네, 형님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야, 이건 완전히 수직 벽에 저곳에서 더 레이백으로 올라와야 되고 대둔산 6피치까지 무사히 등반을 마쳤고요. 야, 멋지다. 정상으로 구보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하산할 예정입니다. 지나가면서 등반을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아주 내려오는 길이 그냥 사람을 죽여줍니다. 무릎이 아파요. 아유, 저 되게 양파 에이비. 아, 진짜 대둔산 대둔산 등반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솔봉이 그다음에 일봉이. 맨 끝이 솔봉이. 아, 그래요? 천대가 일봉을 타고 올라오실 때 설레는 어디가? 어디가 일봉이에요? 저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국내 암벽 등반 전문가 모임 스카이락 알파인 클럽.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온전히 나를 남기고 떠난다.